군부대가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의 영예 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른바 나홀로 신병들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대신 면회를 해주는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주간의 기본 군사교육을 마친 신병들의 우렁찬 격려 소리가 연병장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면회 온 가족들이 신병들의 가슴에 2등병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몇몇 신병들에겐 고성군 공무원들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이들은 집안 사정으로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못한 이른바 나홀로 신병. 오늘 하루는 공무원들이 형 누나이자 부모가 됐습니다. 부대 밖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청간정과 화진포호, 김일성 별장 등 고성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을 둘러봅니다. 자칫 부대 안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냈을 신병들에겐 따뜻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면회 날 부모님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하셔서 걱정이 혼자 있게 될까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고성군에서 맛있는 먹거리와 또 지역 안보 관광까지 제공해 주셔서 면회 날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예 면회 시행 이후 더 외롭고 쓸쓸한 나홀로 신병들을 위해 고성군이 부서별로 돌아가며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처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병들이 제대 후에 고성을 잊지 않고 여기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기억들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개 부서에서 48명의 신병들을 면회했습니다. 고성군은 내년엔 관련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